하나님은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시며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명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랑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원리이며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을 보여주며 생명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좋은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칠고 힘들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라왔다면 이러한 것들을 말해내는 것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부어진 새로운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십시오. 내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어둠에 속하지 않았고 어둠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에 속했고 우리의 말을 통해 생명의 빛을 비추며 흘려보내는 자들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2월 17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삶의 모든 일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삶의 모든 일들,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시키라고 권면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즉 예수님의 성품과 임재가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당신을 통해 발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자비롭고 품위 있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한 말과 그 말을 통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로 당신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로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을 전할 것이라고 결단하십시오. 세상이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십시오. 주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간증 역시 당신이 나를 봤다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본 당신, 그들이 들은 당신이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로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한 일에 대해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되십시오. 성경은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의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의 상태를 표현하며 우리의 성품과 영적인 성장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었듯이 우리의 말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은 나의 나다움을 표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을 통해 진짜 내가 누구인지가 표현됩니다. 예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것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내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늘 묵상하며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말해내기를 훈련해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인식하십시오.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무너뜨리는 말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며 나를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대신한 위치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위치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불평이 많은 사람, 우울한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걱정에 늘 눌려있는 사람, 항상 비판적인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거절하고 나의 말과 행동들이 나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일치되어지도록 훈련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말씀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주셔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거절한다. 나는 무엇이든지 생명을 말하며 나는 무엇이든지 감사와 기쁨을 말하며 나는 무엇이든지 사람들을 살리며 세우는 말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며 매일매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심령과 말에 있는 당신의 지혜와 오늘 나를 통해 보이고 들린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말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발전합니다. 당신께서 내 길에 두신 사람들은 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말을 통해 축복받고 격려받고 세움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심령과 말에 있는 당신의 지혜와 오늘 나를 통해 보이고 들린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말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발전합니다. 당신께서 내 길에 두신 사람들은 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말을 통해 축복받고 격려받고 세움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